첫 번째로 뭐 저희한테 판매하신 분? 저 올림픽 제품 좋아하는데 홀리 모더 메리야! 와우!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1988 서울 올림픽! 제가 개인적으로 호돌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새 방송 나와서 쌍방울 부르는 사람들이 편집하거든. 그게 나쁜 말이구나. 그게 나쁜 말이 아니야. 모르는 거야. 쌍방울. 나쁜 말 아닙니다. 두... 일단 또 계속 쭉쭉 쫙쫙. 이건 이게 진짜지? 진짜야 이거. 이제 호돌이. 저희 우리나라 대표적인 올림픽 마스코트예요. 호돌이입니다. 호돌이. 마셔도 돼요? 네. 아, 마실게요. 예. 네. 박스. 네. 조이풀. 조이풀이 회사입니다. 회성. 예. 네. 오, 박스를 하고 계시네. 네. 박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 하늘 땅 차이. 이 제품은 하늘과 땅 차이. 네.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요거 지금 요거 잠깐 기억이 안 나네. 더듬어 봐야 돼. 일단 그거는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지금 야 너무 앞지나 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대 사람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어떤 걸 파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요거 이제 티셔츠랑 호돌이 이렇게 세 개를 저는 잠깐만 아 이거는 정말 없었었어요. 예 같이예요. 너 지금 눈이 너무 반짝거려.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사랑에 빠진 거를 좀 없애야 돼. 형 박스가 아닌 의미가 없어. 그냥 이분 보내자. 아 그래. 저희 구매 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갈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갈게요. 그냥. 아 진짜 연애 놀러 왔습니다. 뭐 자랑만 시켜. 네. 자랑 시켜놓고 간다는 거야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아 너무 하시네 진짜. 얼마 생각하세요? 요거 티셔츠요. 일단 요거 가격은 네. 예상하시는 게죠. 요거 이제 각각. 각 18만 원 정도 세나서 18만 원. 나 2만 원 정도. 아, 우리 지금 우리한테 욕한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18만 원요? 네. 18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그 정도예요? 이게 2-3천 원짜리인데 얘는 얘 얼마 세요? 요거는 지금 35만 원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35만 원이지 다 해서 35만 원. 그러면 이건 공짜로 받는 거는 마찬가지야.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부르면 저 사람은 머릿속으로 45만 원 달라고 그럴까? 내 말대로 45만 원 달라고 그러면 우린 40에 수분 끝!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아 숫자요? 네. 아 가격이요? 가격. 네, 아, 저는 근데 아까... 아니, 들어보세요. 네. 아까 그거는 하나씩 사는 거죠? 예, 예. 네. 하나씩, 그 째째. 우리는 뭔지 통키야, 통키. 한 방에 뺑! 원, 투, 쓰리. 우리가 이거 사잖아? 그럼 집에 갈 때 주머니가 지금 더 빵빵해갖고 가서 더 다른 걸 뭐 살 수 있지만 우리 사지 않으면 집에 그 똑같은 거 변화가 없는 거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고 이거 똑같이 집에 가서 얘는 그냥 갖다 형, 놓는 거. 그건 악담이야. 원래 다 하면은 71만 원이네요 이게. 하나 둘 셋. 와. 지금. 와. 내 생각 내가 딱 얘기해 드릴게. 오케이. Hey, look. 50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30. 아까 35 하셨죠? 네. 제가 얘기한 금액하고 거의 15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15만 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나누기 2를 하면은 양쪽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7.5 거기서 42.5. 42.5가 나오네요. 근데 그 점오 같은 거는 내 생각에 지금 되게 찌질해. 멋있게 그러면 40. 멋있게 그냥 40. 40. 아, 예, 좋습니다. 40에 그냥. 오케이.
들었어요. 붐뱀스! 붐뱀스! 거의 뭐 사기당하는 거 같네. 아니야, 사기가 아니고. 아니, 좋은 일 하신다고 해서 그냥 저도. 신나셨죠? 즐거우셨죠? 연예인과 해피 아워. 아 근데 되게 동네 형하고 형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지, 너무 네. 좋지.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5, 6, 7, 8, 9, and 10. 굿잡, 굿잡. 좋은 거래, 좋은 거래. 감사합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Respect you, respect you.